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아니 보면 쌤 마지막에 만나 뵀을 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도 지나고 가을에 지금 추석까지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가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하반기 공채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저도 뭐 강의도 많이 다니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정말 진짜 금방 가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뵀다라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참 그러네. 앞으로 또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아쉽고 매우 아쉬운데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마지막인 만큼 이제 마지막 관문인 영어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미국계 기업도 많이 소개를 드렸고 네. 레주메랑 커버레터 작성법도 이제 이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이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좀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계 기업에 지원한다고 하면 뭐 커버레터 작성이라든지 뭐 레주메도 문제겠지만 그거보다 영어 면접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이 지원 자체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영어 면접이란 전형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들어보니까 아, 저는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데 영어 면접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팩트 먼저 짚고 가면은 영어 면접은 결국 이제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지원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제 네이티브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의사 전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보통 뭐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문법이랑 발음이 다소 서툴더라고 해서 뭐 의사 전달이 잘 되면은 뭐 그렇게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티브처럼 엄청나게 유창한 영어 발음이라든지 뭐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어 면접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나요? 네, 우선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어 면접도 결국 면접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보는 거는 뭐 이제 문법이나 발음 이런 걸 보진 않죠. 실제로 뭐 국내 기업에서도 이제 한국어로 다 면접 네. 보는데 그런 거를 지적하고 주요 평가 그렇죠. 요소가 아니잖아요. 영어 면접도 똑같습니다. 지원자가 얼마나 네, 자신의 역량을 잘 알고 있고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평가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만 있다면은 네, 문법이나 발음 이런 거를 걱정 안 하시고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직무에 따라서 그래도 요구된 영어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능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네. 제가 뭐 개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직무마다 요구되는 영어 능력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해외 이제 주요 고객 뭐 바이어라든지 일선에서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직무를 맡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높은 실력의 구사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실무를 보면은 꼭 그렇게 스피킹을 다 하진 않아요. 비즈니스 이메일을 많이 쓰고 요새는 채팅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좋은 역량만 가지고 있고 뭘 하는지 알고 있다면 네, 요새 팝하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번역기만 잘 돌려도 좋은 문장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또 다른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쌤의 또 설명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면접을 준비할 때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본인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성향은 어떤지, 관심 가지고 있는 직무는 어떤 직무인지, 그리고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할 때 나의 어떤 강점을 발휘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본인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 뭐 기본적인 인재성부터 기업의 미션, 비전 이런 것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주요 이제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혹은 이 회사만의 차별성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직무 라고 한다면은 해당 직무를 이제 수행한다 하면은 보통 전공과 이어서 이 직무 해봐야지 하는데 실제로 주요 업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본인이 출근해서 이 직무를 수행한다면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부터 필요 역량은 또 어떤 게 있고 필요나 우대되는 경험, 자격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어 면접이 아무래도 여러 직무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뭐 필수 구문이라든지 필수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직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답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취준할 때 하는 거 지식기술 태도 KSA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 소재를 잘 정리를 해서 주요 문항들을 이제 답하는 게 네, 순서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식 부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식 부분에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knowledge 부분에서 가장 먼저 major, why 이런 질문들이 있죠. How can you relate to the applied position?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전공이 무엇이고 왜 이 전공을 택했고 본인이 이제 했던 전공을 바탕으로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해봐라는 이제 질문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 뭐, Are you familiar with our major products? 우리 주요 상품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시를 봤을 때, 전공했던 분야와 지원 직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는 땡땡 전공이고 땡땡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야인 만큼 전문 지식을 쌓아서 추후 땡땡 산업에서 땡땡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전공을 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지원한 땡땡 직무에 이 전공을 통해 쌓은 이제 전문적인 이러이러한 지식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들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준다면은 본인에 대한 조사도 잘 되었고 기업에 대한 조사도 잘 된 거를 전제로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킬, 기술 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기술은 일단은 뭐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 스킬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자격증 같이 조금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뭐 개발 직군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다룰 줄 아는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코어 빌리티나 여기 컴페티티브 어드밴테이지라고 해서 본인만의 차별점, 차별성 있는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녹이셔야 되고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 역량 아니면 리더십 역량, 팀워크 역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라고 하면은 뭐 describe the best performance that you made by using your skill 아니면 what makes you unique different from other candidates 라고 하는 질문들인데 번역을 하자면은 이제 본인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던 경험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너의 이제 했던 기술을 활용해서 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너가 이제 다른 지원자들보다 차별성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인데 요 이제 답변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땡땡한 경험, 근무 경험이나 혹은 프로젝트 수행 시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특정한 기술 분야의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했는데 팀 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를 학습한 경험이 있었기에 저의 이러한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고 이러이러한 성공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다면은 또 본인의 이제 기술을 어필할 수 있는 조금 모범 답안처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SA에서 K와 S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A, 애티튜드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애티튜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캐주얼한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보통 가서 취미가 뭐냐? 혹은 이제 관심사는 뭐고? 여가 시간 때 뭐 하세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정말 그냥 곧이곧대로 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본인이 답을 유추해서 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드는 것도 순서가 될 것 같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애티튜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국내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거 있죠? 강단점, 강약점이네요. 네. 직무상 강약점은 어떤 게 있고 성격상 장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죠. Do you like challenges? 도전 좋아하시냐? 뭐 도전 경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맞다고 해서? 그럼요. 이 질문은 조금 답정너입니다. 네. 네. Do you like challenges 하면은 무조건 yes로 시작해야죠. 네. 네.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벌써 마이너스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면 답정너인데 이 도전 경험에 대해서 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맞아요.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이제 했을 때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본인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뤄냈던 그런 성공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에 대해서 뭐 하나 제가 준비한 예시라고 하면은 뭐
얘기했듯이 일단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늘 도전을 통해서 성장해왔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습관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어떠어떠한 시절에는 좀 너무 옛날 같나요? 어떠한 당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도전을 했고 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은 이런 게 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런 네, 성공 경험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도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하는 것도 도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성공 경험을 네, 재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괜찮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네. 무슨 시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시대까지 안 갔으니까. 아, 네, 네. 네. 어쨌든 뭐 이런 여러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미리 준비를 하면 그러고 연습을 하면 좋다는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준비를 하면서 암기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지만 암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면접장에 막상 갔을 때 머리가 좀 하얗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실전 면접에 갔을 때 그런 팁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특히 영어 면접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언어잖아요. 저희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준비를 해서 외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전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문장을 하나만 만들어서 그거를 달달 외워서 가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한 이제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뽑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한 두세 가지 문장을 미리 대비를 해서 만드시고 그거를 한번 외우시면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일단 그 키워드만 떠올리면은 한 문장만 외워서 그거를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바로 네, 큰일 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문장을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둔다면은 하나가 기억 안 나더라도 다른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저도 실제로 많이 썼었고. 저 또 궁금한 게 우리가 뭐 일반 면접을 할 때 외운 티 안 내려고 뭔가 네. 생각한 척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영어 면접 때도 그런 거 있어야 되나요? 그런 연출 그럼요. 같은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연출도 어느 정도 하고 본인이 이제 다 외워서 머릿속에 있지만 말 속도를 조금 맞춰서 한다든지. 아, 안 외운 척. 네, 안 외운 척.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은 녹음을 꼭 해보세요. 아. 네. 본인이 이제 연습을 네. 할 때 녹음을 해보고 본인이 들으면 이제 파악이 돼요. 아 이거 너무 외운 티가 난다 하시면은 말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하신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뜸을 들이면서 아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하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역시 면접은 많은 연습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영어 면접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은 면접이 일단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줘야 되는 만큼 좀 강조할 거는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괄식이라고 하면은 늘 이제 취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먼저 답변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기법으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뤄왔던 스타 기법 다시 한번 쓰면서 이제 여러분들 면접 답변을 좀 구성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예시를 통해서 스타 기법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들고 왔는데 같이 네. 볼게요. Give me an example of a time when you did not meet a client's expectation. What happened and how did you attempt to rectify the situation?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고객의 만족, 기대를 미치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네, 딜링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문항인데요. 그래서 스타 기법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시츄에이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When I used to work in the restaurant, I forgot to serve the side dish to a customer by mistake. 네,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사이드 디쉬를 내는 거를 실수로 깜빡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Give me an example of 해서 답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직면한 문제, 태스크는 The customer complained about it when she finished half of her main dish. 이미 반쯤 메인 디쉬를 먹었을 때 그걸 컴플레인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됐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항상 액션이 중요하죠. 액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Firstly, I sincerely apologize to a customer on the spot. However, it was too late to serve the side dish, so I offered the extra dessert instead with the confirmation from the manager.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일단은 그 자리에서 고객한테 먼저 사과를 했고 사이드 디쉬를 이미 반쯤 먹었기 때문에 내는 건 의미가 없다 판단해서 네, 오히려 엑스트라 디저트를 이제 매니저 컨펌을 받고 제공을 했던 그런 액션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도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The customer was more satisfied to have an extra dessert than having the side dish she ordered. In the end, she even gave me a tip for treating her nicely. 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고객은 오히려 사이드 디쉬를 받은 것보다
다른 디저트를 하나 더 받았던 게 더 기분이 좋았고 만족을 했고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가실 때는 네, 본인을 이제 나이스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팁도 줬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에듀케이션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Since then, I always do the double checking not to miss any miscellaneous. By doing this, I now can take a sincere care to customers' minor requests and this always touches customers' heart 라고 합니다. 이 경험을 이래로 항상 뭐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블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항상 뭐 세심한 요구에도 제가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고 이렇게 또 배운 점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하면 배운 점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배운 점을 또 얘기해주면은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앞에서 얘기한 게 너무 길다면은 이 에듀케이션은 또 사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마시고 본인이 좀 융통성 있게 구분하셔서 연습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 기법. 여기에 E를 추가할지 말지는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스타로 갈지 스타레로 갈지. 네, 맞습니다. 네. 미리 좀 두 가지씩 답변을 연습해 보려면 사실 뭐 외국계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도 좀 미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좀 나오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주요 문항이라고 하면 다섯 가지 정도를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먼저 Tell me about yourself라고 하는 질문. 다들 잘 아시죠? 1분 자기소개.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라고 하면은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거를 얘기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답을 하려면 나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분석 잘 돼 있어야겠죠. 네, 다른 질문도 똑같습니다. Tell me about your strengths and weakness. 너의 강약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리고 What are your salary expectations? 너의 기대 연봉은 얼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Why should I hire you?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면접 질문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4번, 5번, 뭐 돈을 얼마나 받고 싶냐, 우리가 왜 너를 고용해야 하냐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받고 나면 아 어떻게 답해야 될지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주실 수 있는 만큼 네, 이렇게 그렇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연봉 얘기하면은 네, 경력직이 아닌 이상은 회사 그러니까요. 내규 따르겠습니다라고 네. 한번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5번 문항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상당히 당황스럽죠. 저도 이제 처음 외국계 면접을 봤을 때 이 질문을 봤어요. 되게 기분이 네. 조금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언짢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그냥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게 정답인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네. 네, 좋은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직설적인 만큼 불쾌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절대 불쾌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의 속뜻은 이제 면접관이 저는 지원자분이 되게 마음에 갑니다. 이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제 채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본인 입으로 한 번 더 내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본인의 차별성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인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질문인 만큼 이런 거를 당황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차별성, 희소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좀 강한 임팩트를 준다면은 또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긍정적인 질문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이런 거는 근데 네. 참 연습을 직접 많이 가서 겪어봐야 아는데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냥. 근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떨어지던데요? 그거는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아니, 만약 신호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하면은 최선은 다해야죠. 어떤 질문이 있어요? 부정적인 예를 들면? 네, 질문은 동일한데 그 네. 말투라든지, 네, 눈빛에서 보내는 그런 그게 있어요. 압박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고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은 왜 고용해야 돼? 약간 이런 정확한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질문을 계속 바꿔서요. 꼬리 질문이 아니라 네,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면접자한테는 지원 동기 얘기했으면 그럼 전공이랑 이런 거 엮어서 얘기해보세요 하는데 지원 동기를 이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러면은 장단점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계속 질문을 바꿔가면서 그냥 기회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실수할 때까지 유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뭔가 좀 부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뒤집고 싶을 때 뭐 네. 약간 그런 팁이라도 있을까요? 뒤집고 싶을 때 네. 마지막 할 말 있냐라는 문항을 네. 항상 하잖아요, 면접관들이.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예의상 물어보는 건데 본인이 이제 앞에서 조금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할 말 있냐 물어보면은 아 사실 제가 앞에서 좀 긴장해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제가 한번 자기소개라든지 지원 동기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한다면은 거기서 조금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또 되네요. 네, 이렇게 영어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등장을 하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답변할 때 또 사용하면 좋은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용하면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한다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 인사부터 간단하게 한다면 당연히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sir, madam부터 시작하면서 뭐 How are you?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 이 정도까지는 우리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작으로 하고 그리고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뭐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I think I'm the right person for this job because 하면서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 보시면은 I would be a great fit 이런 식으로도 가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확신을 담은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I think보다는 I'm sure 하면서 나는 확신한다. I'm sure I would be the best fit for this job. I'm best candidate 이런 식으로 확신을 주면서 신입의 자세를 조금 더 보여주면은 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강약점을 얘기할 때 뭐 제 강점 중에 하나는 하면서 얘기하면은 뭐 I think one of my biggest strengths is 하면서 시작하셔도 되고 그거를 제외하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one of my weaknesses is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강점으로 표현하기 좋은 이런 단어들 표현들이 또 있는데요. 뭐 단어를 보시면은 great team player라든지 아니면 fast learner 혹은 I perform when under pressure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도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가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이제 또 다른 주요 문항들 표현들을 보면은 뭐 현 직장이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면은 이제 재직 중이시라면은 I'm currently working at 뭐 회사 이름 얘기하고 as a consultant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담당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m in between jobs라고 하면은 구직 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 신입이시라면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 하면은 I'm a recent graduate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고 뭐 예시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하면은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것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자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외를 불문하고 그냥 공손하게 한 번 더 여쭤보면 되는데 많이 당황하셔서 그냥 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파든? 막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렇죠. 네. 파든 하는 거 되게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든 해도 되고요. Sorry는 되게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니까 Sorry는 제외하시고 이렇게 Pardon me 아니면은 Would you rephrase that for me please? 하면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I'm sorry I did not quite catch what you said about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 이런 표현을 쓴다면은 공손하면서도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입에 네, 붙을 때까지 연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은 다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파이널 팁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짤막하게 일단 말씀드리면은 영어 면접도 결국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될 거는 본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신 후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 꿀팁이라면은 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준비를 하다 보면 영작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때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세요. 좀 이제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이제 본인 발음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는데 긴장하면 더 안 됩니다. 저도 뭐 발음이 꼬이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실 때 좀 쉽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는 연습 그리고 녹음하시면서 본인의 템포 같은 것도 맞춰가 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